1박 2일 생활비는 장서관의 눈치껏 지켜난다. 아버님 좀 생활비 가져오셨죠? 지금까지는 제가 다 좀 써. 제가 그래도 좀 큰 대기업 다니니까. 마음에 드세요? 아버님 여기 특이하게 목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네. 예. 사랑하는 사위 목욕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꼭 이용하세요. 여기. 아, 예? 얼굴. 잘 오셨습니다, 하여튼. 예, 예, 이따 뵐게요. 예. 시작하시죠. 밥 해 먹어야죠. 이거 파도 꺼낼까요? 파는 맨 나중에 해요. 넣고. 오. 일정하신데요? 아, 좀 신경 쓰고 있다. 칼질을 많이 해보신. 잘 모르네. 아, 그러세요? 남편이 음식을 자꾸 하게 되면. 네. 아내들이 음식 성질이 안 된대. 아. 우리는 하지 말자고. 그런 깊으신 뜻이 있었던 거죠? 네. 우리는 그렇게, 뭐 금방은 안 하잖아. 저도 그런 이제 아내를 배려하는 생각이 있었어요. 네. 우리가 안 도와줌으로써 열 솜씨가 더 늘 수 있겠죠.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는 거지. 라면인 건가? 라면인 건가? 모든 걸 아버님께 맡기겠습니다. 아니 라면만. 네. 아 이거 이거. 네. 이번만. 이번만. 아, 잘 됐다. 응? 뭐 하나 찍을라고? 각도가 중요하잖아요. 각도 자체 그래. 너무 낫네. 나도 볼까? 응. 아, 진짜 맛있게 보이네. 이건 야채가 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양 밸런스가 지금 저 적당히 딱 되어 있는 거야 지금. 네. 어때요? 아 괜찮지. 맛있었어요? 그럼 국물 맛 좀 보고. 네. 야채 맛이 안 나? 야채 맛이 안 나? 응? 야채 맛이 많이 나요. 많이 나지 그래? 바로 좋은 거 같아요. 너무 수프를 많이 넣으면 네. 짜거든. 그게 좀 안 좋은 거 같고. 감동이었거든요. 왜냐면 저한테 처음 4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 저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. 그게 라면일지라도 라면일지라도 조금 싱거웠어요. 원래 그 라면의 기본은 물의 양인데 라면 두 개 양 냄비에 요만큼 양을 못 맞추시나 굉장히 민감하잖아요. 요만큼 요만큼. 여보세요? 아 여보. 잘 와가지고 아버지가 점심 해주셨어? 뭐 먹을게? 라면? 무슨 라면? 야채 라면? 드디어 있어. 아빠 잘 들이시니까? 너무 맛있게 먹었다니까 지금. 아버지랑 좋은 시간 보내다 갈게. 잘하세요. 막 기타 치시고 그러면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셨겠네요. 그랬지 뭐. 내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. 저도 세훈이한테 조금씩 얘기해도 이해하겠죠? 우리 집이 어디? 우리 집이 여기에요. 들어가세요. 나머지 먹을 건 제가 갖고 올게요. 아이고 좋다. 아이고 빨리 또 옷 갈아입으라고 해놨네. 사이 26년 차례입니다. 참 지긋지긋하다. 뭐라고? 사이 26년 차례. 나하고? 네 제가 사이 26년 차례예요. 아우 기쁘다. 오래 됐어요. 그죠? 아 이거까지는 써놨어? 네. 좀 그러네. 좀 그래. 묵은 사위야? 묵은 사위. 자, 짐 정리를 일단 좀 해야죠. 이렇게 많이 샀대? 네. 다 먹어야죠, 오늘 밤에. 오늘 밤에 다 먹어? 그럼요.
아니 내일 낮에까지 먹은 거 아니야?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. 내일 밤에 제가 맛있는 회사 내일은 내가 회사 드릴게요. 회. 어? 가도 왔는데 회 먹어요.